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입입니다. 오늘은 아파트에 관련된 영상을 찍을까 하는데요, 아주 스페셜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바로 수혜자분들 중 하나인 보미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우리 보미님이 누구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테라 공모전에 무려 탑3 안에 든 댄서이자 봄의 하루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새내기 베이비 유튜버입니다. 보미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맞아요. 사실 보미님이 테라 맥주를 들고 나오신 이유가,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지금 뜨는 영상 보시면 그때 제가 테라로 이제 뭐뭐 할 테라 약간 이런 주제로 한번 컨텐츠 올린 적 있었는데, 그때 이제 거의 한 달 전이잖아요. 그래서 보미님이 영상을 테라와 관련된 걸 올려서 추첨을 통해서 심사위원 점수 70%를 통해서 저와 함께 콜라보 기회를 얻게 되셨습니다. 저도 너무 지금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너무 수혜자분이셔서 너무 기분도 좋고, 오늘 또 뭐 메이크업도 너무 예쁘게 하고 오셔가지고 샵 갔다가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그럼 시작부터 우리의 만남을 기념하며 한번 먹어볼까요? 지금부터 ASMR 해볼게요. 지금 오후 1시거든요? 지금 너무 맛있네. 오후 1시인데. 보미님, 또 이 테라가 또 어떻습니까? 아, 이 테라가 100% 리얼 탄산에 네? 메가! 그래요! 100% 리얼 탄산에 청정 메가. 메가! 저 앞에 써있는 대로 읽은 거예요. 아주 그냥 확 써있죠, 그죠? 여기 써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거 보여요 여기? 아니 근데 원래 아까도 약간 말씀하신 게, 이게 좀 가벼워서 맞아요. 유일하게 또 술을 잘 못 즐기시는데 유일하게 즐기는 맥주라고 하셨습니다. 100% 리얼 탄산 청정 메가를 만든 테라, 우리를 이어준 장본인이죠. 100% 리얼 탄산 청정 메가로 만든 테라입니다. 오늘 콘텐츠 여기까지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콘텐츠를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제가 또 요즘 언박싱 유튜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파트에 들어갈 사실 입주민들이 줄을 서고 계세요. 그래서 입주민들이 과연 누구누구 있는지 그 보는 또 콘텐츠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잔뜩 뒤에 엄청나게 여기 박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하나 또 재밌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샤입니다. 우와! 정말 입증 왜 이렇게 많아 정말! 이게 다 먹겨서 다 넣으세요. 그럼요! 우와. 아, 박스가 작아서 하나만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너무 슬프네요. 누즈 벨벳 가을 컬러. 네, 가을 컬러. 약간 MLBB 약간 이런 네. 톤 다운된 친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열어주시겠어요? 네! 여기 한 개 다 많이 들어있네요. 왜 재밌는지 알겠어요. 징그러워요, 저는 많이 들어있어서. 아 이거 본 것 같아, 나 인스타에서. 뜯어볼까요? 네. 이거는 오오 예쁘다. 두 번째. 근데 지금 이거 공연용 아니에요? 뭔가 약간 카키 라인, 네.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 껍질은 슉. 지금 뚜껑 잘못 닫고 세포라 컬렉션. 이거는 뭐죠? 이거는 너무 영어가 많다. 세포라가 미국 사람이라서. 이거는 하이드레이션.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글로우 빛나는 글로우 패드. 와, 뭐가 이렇게 많아? 진짜 너무 많잖아. 이 또 메이블린 컨실러가 집에 100개가 있는데 또 100개를 보냈네. 정말로. 이거 제가 쓰는 거예요. 이거 좋아요? 네. 저는 이거 좋더라고요. 뭐지? 나 이거 한 번도 안 썼어. 진짜요? 푸쉬업 엔젤 워터프루프? 네. 저는 이거 파란색 쓰다가 이걸 바꿨어요. 내가 또 제일 싫어하는 패키지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비닐이 바짝 붙어있는 펜슬들 있잖아요. 이거 뜯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냥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좋지, 이거 뜯으려면 머리가 아프고 막 그래서 안 뜯을게요. 이게 추억의 컨실러예요, 이게. 이거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이제 제가 처음 콘텐츠에서 광고처럼 이렇게 만들었던. 이거예요? 네, 이거라서 이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었죠, 저한테는. 그거는 섀도우인가 보다. 네.
이거 에센스. 뜯어도 돼요? 네. 그럼요. 저는 화장품 아끼지 않습니다. 망가뜨려주세요. 망가뜨렸어. 어떡해. 어떡해. 죄송해요. 화장품 아끼지 않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진짜 똥손이거든요. 야, 저는 정말 막 눈앞에서 고기를 못 굽는 거는 견딜 수가 없는데 화장품 망가뜨리는 거는 괜찮아요. 어? 우와, 이거 진짜 좀 특이하다. 왜냐면 그림 같지 않아요? 네. 약간? 근데 되게 귀엽네. 내 이거 생각 이따 꼭 써보고 싶어요. 이거 고양이랑 강아지 있어요. 숨! 숨! 와! 이거는 이제 안 써봤어요. 안 써봐서 뭐라 할 수가 없는데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다음은 이겁니다. 아! 롬앤! 롬앤은 또 우리 또 유튜버 개코님과 이제 이 롬앤 브랜드가 또 콜라보를 해서 개코님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있는 그런 브랜드예요. 표정을 개코님이 열심히 하셨네. 조심 조심. 아, 네. 다칠 거라고 그래. 엄청나게. 이거 나도 근데 오프닝 오픈을 하고 싶었어. 우와. 뭐 깨져 있어요? 뭐 깨졌어요? 와, 뭐야 깨졌어? 오, 어떡해 이거 깨졌어. 너무 슬프다. 이거 뒤집어야 되는 거 같아. 내 화장품이 깨져 있습니다. 와우. 제가 듣기로는 요게 또 굉장히 유명한 제가 꼭 써보고 싶었는데 사지 못했던 다이아몬드 밤. 우와, 오, 예쁘죠? 우와. 이게 딱 하면은 손이 엄청 반짝반짝거리는 우와, 진짜 특징이 영광이에요. 있습니다. 제가 또 이 브랜드 중에 또 좋아하는 브랜드가 이제 어반디케이인데요. 아. 이 이미지를 좋아해요. 컨셉.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특이하다.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이거 해? 예. 이거 진짜. 또 뷰티 유튜버는 또 제가 또 프로 아닙니까? 카메라가 알아서 블러 처리를 해주죠. 우와, 진짜 예뻐요. 예쁘네요. 아, 대박. 자, 이렇게 골드 컨셉을 위주로 나온 제품이죠. 샹테카이. 와, 한번 읽어볼게요. 와, 완전 세렝게티 스타일로 완전. 와. 자. 자, 이 동물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사자. 사자? 네. 사자 좋아하세요? 남자친구가 사자 닮았어요. 어? 그러면 나는 아르마딜로. 왜냐면은 가장 징그럽게 생긴 거. 제가 또 이런 걸 좋아하니까. 신님님을 위한. 신님님. 우와! 그렇게 뜯어 있었어요? 어, 되게 신기하다. 오. 이게 뭐야? 이건 보미님께 선물로 드립니다. 오. 뭐예요? 먹을 거예요? 아니요. 먹을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제 기억에 남았던 제품들을 한두 개 보면서 이제 또 보미님 메이크업 고민 같은 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뜯었던 화장품 중에서 써보고 싶었던 걸 이제 테스트를 본격하면서 우리 재밌게 보미님이랑 놀아볼 시간인데요. 이 아까 뜯었던 그 이걸 써보고 있거든요. 아. 뭐예요? 먹을 거예요? 근데 안에 좋아요? 왜 이렇게 이상한 게 있죠? 이게 뜯... 뭐지? 저 한번 만져봐야 돼요. 아니 처음 했을 때 저번 주 이제 밑에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끈적끈적해? 이거는 물티슈로 해결될 수 있는 끈적함이 아닌데? 털어내는 거 얼굴에. 얼른 머리 얼굴 씻고 올게요.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 스킨케어를 바를 텐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기억이 안 나네. 숨! 숨! 네. 토너 쓰세요, 큰 거. 네. 근데 냄새가 약간 중국의 그 닭뼈 파는 데 있잖아. 중국 닭뼈 냄새가 나요. 그리고 되게 촉촉하네. 이거는 근데 좀 꾸준히 써봐야 돼, 이런 건. 뭔지 알죠? 맞아요. 아, 베이스 우리 펜티뷰티 써보자. 저는 좀 하얘지는 걸 좋아해요. 원래 하얀데? 네, 원래 하얘서 그 더 하얀 걸 좋아해서 그런 거 되게 촌스럽다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이게 프로필터 매티파임. 이건 건조한 프라이머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이드레이팅 프라이머. 뭐 바르실래요? 하이드레이팅? 요거. 그럼 저는 인스턴트 리터치. 네. 궁금해요. 발라봅시다.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거는 약간 그냥 촉촉해요. 촉촉해서 기초 같아요. 그죠? 네. 이것도 약간 기초 같죠? 네. 이거는 약간 피부 화장 위에다가 리터치 할 때 바르는 거 같은 느낌이야. 이 이름만 봤을 때. 자, 이제 컨실러 파데. 아, 컨실러를 먼저 하나? 저는 종종 컨실러를 먼저 발라요. 그럼 붉은기 가릴 수 있는 컨실러 추천해주세요. 붉은기를 가릴 수 있는 컨실러는 네. 또 이 붉은기를 가리기 오. 위해서는 붉은기의 반대 색깔이 뭐죠?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을 얼굴에 톡톡톡 바르면 돼. 아, 진짜 얼굴이 맞아. 근데 좀 네. 피부톤이 하얘서 이게 너무 어둡지도 않고 딱 맞네. 아, 그래요? 봐봐요. 이게 지금 붉은기를 어떻게 없애고 있나. 아, 어. 너무 많이 바르지 말고요. 그냥 네, 아, 얇게 붉은기만 네. 살짝 가린다는 느낌으로 네. 이렇게 뿌린다는데 톡톡톡. 여기 봐요, 이렇게 붉은기가 금방 없어졌어요. 좋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이 눈 밑에 이 푸른기 있잖아요. 네. 붉은색이랑 반대인 색깔이니까 붉은색을 발라주는 거죠. 이런 거 눈 밑에 톡톡톡 바르면은 눈 밑에 이런 푸른기가 살짝 가려지면서 나중에 파데를 발랐을 때 훨씬 더 좋아요. 이제 우리 이걸 써볼게요. 이 네이키드 새로 나온 컨실러 한번 써주시겠어요? 네. 저는 다크서클이 있으니까 붉은기가 제대로 있는 컨실러를 먼저 발라요. 근데 보미님은 안 발라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눈 밑에 푸른기만 차라리 이걸로 조금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야? 응. 네. 아주 살짝. 다음은 파운데이션이에요. 어떤 거 쓰시고 싶으세요? 전 원래 쿠션을 써서. 아, 쿠션. 그러면은 보미님은 겔랑 쿠션을 처음으로 뜯어서 써보고 저는 이제 메이크업 포에버의 리부트 파운데이션 써보겠습니다. 오! 색깔이 약간 노란기가 있긴 한데 보미님 발라도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냥 매트도 아니고 촉촉도 아니고 그 어딘가인데 이 친구는? 근데 걔는 진짜 광이 네, 난다. 이거 진짜 고급짐이 느껴져요. 고급짐? 저는 그냥 쏘쏘. 제 스타일 아니에요. 너무 커버력이 옅어요. 어떠세요?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다음은 파우더입니다. 파우더는 우리 팬티 뷰티의 파우더를 써볼 건데요. 저도 이거를 처음 써보는 파우더예요. 이제 파우더는 보통 저는 이렇게 브러쉬를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톡톡톡 제일 이제 약간 끼임이 많은 곳이 우리 눈 주변 네. 그리고 입 주변, 코 주변 손님 괜찮네 이거 그냥 뭐 이런 세펀 파우더는 보통 기능 자체가 조금 매트하게 만들어서 고정시키는 기능이 크죠. 이제 눈화장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거는 샹테카이의 치타입니다. 치타로 눈 주변, 눈덩이 중앙을 위주로 톡톡톡톡 올려볼 거예요. 그리고 언더에도 살짝 그냥 한번 아 너무 잘 웃으시죠? 부럽다 나도 잘 웃을래 너는 진짜 잘 웃으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기가 쓰고 싶은 색깔 쓰기 네. 저기 다음 문장을 실현하다가 제가 그 그림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죠? 근데 내가 보이는 컬러라서 거기에 바르면 되게 예쁘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언더에다가 포인트 컬러가 이 애교살 부분에 올라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해주세요. 추천이요? 네. 가장 화려한 원래 글리터가 좋긴 한데 네. 이거 한번 올려볼게요. 네. 아 이거 예쁘네. 아 이거 예쁘다. 평소에 애교살 강조하시면 엄청 예쁠 것 같은데요? 눈이? 딱 애교살에 딱 맞는 눈이에요. 예뻐! 봐봐. 우와. 완전 눈이 반짝반짝해요. 오. 응. 오. 응. 오. 좋아요. 진짜 예뻐요. 잠깐만 나는 그냥 눈화장을 뭐 저는 뭐 항상 뭐 항상 하는 사람이니까 굳이 할 필요 있나요? 자 다음은 립과 마스카라죠. 립을 하나 아까 생각나는 하나 고르시고 저는 빠르게 마스카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보미님이 좋다고 한 게 너무 궁금했어요. 아, 마스카라. 어? 이렇게 된 걸 써요? 네. 저 절대 안 쓰는 거 중에 하나. 아, 진짜요? 빗인데. 오, 신기하다. 이거 한번 볼게요. 확실히 이 약간 빗이니까 빗어주면서 이 한올 가닥가닥 살리는 느낌을 확 내네요. 붓는 것도 빨리 붓는 것 같아요. 처짐 현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어, 야, 이거 좋다. 좋아요? 와, 응. 다행이다. 오. 어, 나 이거 좋아. 아, 예뻐요. 눈 봐봐요. 저 완전 다르죠? 오. 보미템 짱이네요. 아, 이거 언더하는 게 딱이네, 언더하기가. 요건 어떠세요? 요거는 너무 달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아, 그렇구나. 달아서? 달콤해요, 달콤해. 블러셔는 평소에 많이 하시나요? 네, 블러셔 좋아해요. 아, 어, 그래요? 오늘 사실 나왔던 블러셔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둘 다 이제 캐트리스 블러쉬 박스 제품이고 뭐 좋아하세요? 저는 코랄. 코랄? 네. 저도 그러면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블러셔. 많이 바르세요? 네, 놀라세요. 아, 완전 매니아시구나. 기분이 좋다고요? 네. 갑자기 어떤 영상이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마무리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죠? 오늘 기억에 남는 건 메이크업 이렇게 많은 화장품으로 화장을 해본 게 처음이어가지고 신기했어요. 신선한 신기해요. 경험. 그래서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마스카라. 마스카라. 우와. 보미님 추천템. 오. 마스카라 기억에 남아요. 이제 우리 데일리 메이크업을 마쳤으니까 데일리 메이크업을 마치면 이걸 먹어야 되나요? 아 데일리 메이크업을 마치고 또 이거를 볼터치 발라놓길 잘했어요. 뷰티 유튜버가 맥주 광고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데일리 메이크업 끝나고 맥주 한 잔. 와 짠 짠 메이크업 끝! 끝!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탑 크리에이터가 테라
테라 다이어트 미씨님이 함께한 이벤트에 당첨되신 또 우리 보미님과 함께 우리 수혜자분들 첫 번째로 아파트 입주민 관리자가 된 수혜자 보미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보미님 채널 꼭 한 번씩 구경 가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지난번에 이제 네이처 분들이랑 K-POP을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팝 노래 제가 준비한 창작 안무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세조리카에 너무 꽂혀있어서 되게 대중적인 노래라서 수혜자님들도 다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긴 부분 중에 포인트가 되는 한 부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조리카. 그러면 왼손 옆으로 오른손도 위에서 이렇게 새끼손가락부터 잡을 거예요. 원 원, 투, 까지. 아, 원, 투. 네, 여기서 왼손이 앞에 오고 오른손이 뒤 그대로 내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한 번 더. 원, 투, 쓰리. 쓰리. 포의 반대로. 그렇죠. 오. 잘하실 줄 알았어요. 원, 투, 쓰리, 포. 네, 이때 오른발이 왼발 중심축으로 밑으로 떨어졌다. 원, 투, 다리 오른발 앞으로 오면서 골반은 살짝 위로 쭉 올리고 그렇죠. 다시 왼발 앞으로 가면서 나 위로 그렇죠. 한 번 더. 와, 오랜만에 선생님. 1, 2, 3, 4. 너무 빠른데요? 1, 2, 3, 4. 여기도 계시죠? 여기도 계시죠?